리뷰하기 타이틀 미니 미니 주방 놀이 피규어를 놀이하기 좋다고 하는데 색깔이 너무 빈티지하고 마음에 들어 사왔습니다. 3,000원 가격은 3,000원이고요. 다른 분이 하시는 걸 제가 잠깐 살짝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. 진짜 소리도 그렇고 안 살 수가 없었다. 솔직히 이 정도면. 그래서 달자 열어봅시다. 여러분은 제품 구성이 이렇게 9가지가 있다고 하네요. 3,000원 치고 나쁘지 않은 퀄리티다. 야 나와라. 힘든데. 나와. 나오라고. 나와. 여러분은 주방도구가 이렇게 있고요. 좀 크죠? 3,000원짜리 그 소품 키친 조금 크다. 5,000원짜리보다 미니어처가 훨씬 크다. 여기 쪽으로 옮겨가면 너무 귀여운데? 5분도 열 수 있어. 심지어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. 진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? 따로 세상에 들지 않아요? 일단은 따로록 빼내고 나는 집이 없는지 확인하고 버리고 올려줘도 되고 싱크대 도만 안 들어가 여기다가 넣어줘도 되고 후라이팬 다 안 들어가나? 아 들어간다. 후라이팬 들어가기 힘들어. 뒤집게 굽자.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? 보관하기 귀찮다 한 마디예요. 식칼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식기 빈티지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. 그리고 플라스틱이라서 도자기처럼 깨질 걱정이 없어. 소폰 노래하기 딱 좋은 느낌. 유전자 딱 올려두고 색감이 되게 예뻐요. 뚜껑도 되게 디테일해. 그리고 얘도 집어넣을 수 있다. 한 번에 보관이 가능하다. 보관 되게 용이한 거 너무 마음에 들어. 이제 미니어처가 자리 차지를 많이 해서 공부하려는 게 되게 힘들었잖아요. 귀여운데 되게? 이렇게 해서 주방놀이 리뷰를 좀 해봤어요. 이름이 뭐였죠?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주방 세트였나? 확인해봐야지. 주방놀이 미니미니 주방놀이 미니미니 생각보다 미니미니 하진 않아요. 피규어 소품을 좋다는 뜻 맞는 것 같습니다. 벽까지 이렇게 해놨으면 더 완벽할 텐데. 제가 이거는 미니어처럼 집어넣는 걸 따로 써가지고 통에다 보관을 해볼까요? 꽉 찼을 것 같아. 얘도 꽉 차가지고 지금 주전자까지 들어가겠다. 연비도 집어넣고 뚜껑까지 또 아이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보관을 좀 해두고요. 네, 안에 있는 건 굳이 꺼내지 않을게요. 나중에 갖고 놀아야 되니까. 보관하기. 조심조심. 보관하기 용이하게 이대로 하세요. 안 들어가네. 갑자기 아 잘 됐다. 원래 잘 들어간 잘 안 들어갔어요. 이 미니어처는 어디다 둘까요? 제가 미니어처 사무총도가 있으면 어디다 넣을지 않나. 어디다 두지? 서랍에다 넣어놨어요. 안 쓰는 서랍이 없는데 지금 이 물건이 많다 보니까 어디다 둘지가 조금 스탬프에다가 여기 찍어볼까? 잘 찍히나? 궁금해. 갑자기 꾸며주고 싶어져서. 나오긴 한데 하트 잘 안 찍혀. 이게 플라스틱이라 그런가 봐. 손으로는 지워집니다. 빠르게 지워줍시다.
떨어지면 몸에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찍어야지. 아 피곤, 피곤. 지금 새벽이라서 좀 피곤한데. 아 왜 시키면 물은 안 나와. 돌릴 수 있는 배근 좀 디테일해요. 여기 위에 부분을 좀 잘랐으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. 여기도 열리나 설마? 안 열리네. 열리게 좀 만들어주지. 밑에 나도 조금 아쉬워. 여기 선반에 올리는 건 뭔데 있어. 가스레인지 디테일이에요. 돌릴 수 없다는 게 조금 흥미네. 3,000원인데 이 정도 퀄리티면 그래도 잘 만든 거 아닌가. 우선은 딱히 둘 데가 없으니까 파우치에다 넣어줍시다. 안 쓰는 파우치라 지금. 딱히 뭐 쓰는 파우치가 아니에요. 꺼내서 등재 많이 없죠? 여기다 넣어줘. 들어가려나? 파우치 하나 정도는 들어가는 사이즈다. 나중에 미니어처 또 조금 넣는 게 부족하면 이 파우치에 넣어야겠다. 도리도는 좀 흐린 파우치. 근데 손시계 키링까지 비싸게 달려있다고요. 지갑보단 키링이 더 비싸네. 아이러니한 마법. 사방을 이렇게 찍었고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저 또 쓰레기를 다 치워야 돼. 쓰레기 너무 많아서 새벽에 지금 소리가 시끄러워. 그게 문제가 돼. 제가 상을 샀던 게 미니미니 주방놀이가 3,000원, 스탬프 2,000원인가? 아, 4,000원, 4,000원이네. 샀던 게 이거 6,000원. 아 생각났다. 내가 리뷰했을 때 안 있는 게 또 있어요. 이거 막 유명한 거랑 샀었는데 기억이 안 나. 이거 생각 안 했어. 여기 집었는데. 어 제가 지난번에 다이소 용품 리뷰하면서 다이소 리뷰를 안 하는 것도 있는데 편식으로 넣을게요. 다시 찍기는 좀 그렇고 참 리뷰를 안 했던 거는 편집으로 넣는 게 낫겠다. 차라리 그쵸? 뭐 보시는 분들이 편해.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 별로 안 찾아보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그쵸? 남은 게 좀 있더라고요. 그걸 인형을 주말에 만들려는데 주말에 하필 토요일에 일을 안 하는 날인데 일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못 만들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 일요일날 만들기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음 주에 만들게요. 그리고 새해라 밝았는데 여러분 새해에는 좀 좋은 일만 받으길 하셨으면 좋겠고요. 저도 2022년은 솔직히 완전 별로였는데 23년은 행복한 하루를 항상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갑자기 새해인 따라 좀 뜬금없긴 하죠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.